개띠들의 경자년 운세죠? 그 경자년에는 그 개띠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갖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너무 관심은 조금 부담스럽고 버겁다. 내버려 둬라라는 운세죠. 참견하지 말라는 얘기죠. 좀 너무 많이 관심 갖고 잔소리 많고 하는 거 싫어라 하니까 좀 개띠들이 집안에 개띠들이 있으면 조금 참견을 조금 줄이시고 간섭하고 참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띠들은 경자년에는 굉장히 뭐랄까 짜증이 많은 해라고 해야 되나? 짜증도 많고 그냥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하는 일이 잘안 된다는 얘기죠. 학업하는 학생들은 학업이 잘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직장인들은 동료들에게 조금 치이고, 집에서도 집에 돌아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올해는 그런 운세니까 조금 개띠들은 조금 기분이 안 좋고 화나더라도 조금 참고 지내세요. 올 경자년만 지나면 그래도 쨍하고 해뜰 날이 있으니까요. 경자년 운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개띠 운세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예인 중에 이제 김수찬 씨, 네. 미스터 투, 남진 주니어로 유명하죠. 네. 김수찬 사주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주가 1994년 네. 11월 18일생이에요. 갑술생에 11월 18일 김수찬. 이분도 역마살이 엄청 강한 사주네요. 그동안 이제 그동안 흙 속에 묻혀 있어서 빛을 내지 못했다라고 나오네요. 좀 작년부터는 운세가 조금 빛을 내기 시작하는 운세예요. 이제 시작이다. 경자년에는 제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빛을 받는 한 해가 된다. 경자년에는 그런 운세고 사람들의 좀 눈에 많이 띄죠. 눈에 많이 띄어서 나의 움직임이 더 돋보이는 한 해가 되겠어요. 사랑은 넘쳐나고 동서남북 문이 열리니 어디든 못갈 곳이 없다라고 나오네요. 경자년 운세는 이분이 역마살 운세가 딱 맞아서 올해는 굉장히 바빠요. 동서남북 엄청 바쁘게 움직여서 역마살의 역할을 다 한다라고 나오네요. 경자년 운세는. 그래서 올해는 더욱 바쁘고 주머니는 두꺼워진다. 이렇게 나오는 운세입니다. 경자년에는. 갑술생의 김수찬, 그 하반기 운세, 7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7월 한다는 굉장히 업이 되는 운세죠. 업이 된 기분을 조금은 다운시켜 진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오네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운세니까 조금 마음을 조금 다운시켜 주세요. 7월은. 그리고 8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8월은 많이 움직이고 바빠집니다. 소득이 따르고 주머니는 두꺼워지고 기분이 초조해지죠. 8월 한 달은 행사가 많은가 봐요. 그리고 9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이 그리웠다면 9월은 사랑이 넘쳐나는 달입니다. 그 사랑을 다 받지 못하는 운세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많으면 넘쳐나서 다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와중에 사랑만 따지지 말고 건강은 꼭 챙기세요.